안녕하세요, 홍도대입니다. 오늘은 부산 남구 목걸이에 나왔는데요. 목걸이에서도 가성비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고고! 지금 가는 곳은 제가 추천받아서 가는 곳인데 가성비랑 맛이 진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괜찮은지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소문난 송칼국수라는 곳입니다. 제가 오픈 시간에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실내 내부는 다소 협소한 편이었고 노포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메뉴판입니다. 송칼국수가 가격이 무려 3,500원이었고 정식은 5,000원이었습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을 한다면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이네요. 바로 제가 주문한 송칼국수랑 김밥이 나왔습니다. 이야, 칼국수. 와, 되게 푸짐하네. 3,500원인데도 되게 푸짐하네요. 와, 가격 대비 양도 푸짐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음식 퀄리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장님께서 직접 반죽하신 면이랑 정성 가득한 육수를 이용해서 요리하시기에 다른 가게와는 비교 불가일 정도로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메뉴마다 특유의 감칠맛이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극찬하시더라고요. 면발은 쫄깃하면서 살아있었고 육수 맛은 깊고 진해서 속도 든든하게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의 별미라고 할 수 있는 김치였는데요. 김치도 국내산이었고 매일 김치를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맛은 아삭하면서도 너무 맵지도 않고 양념의 밸런스가 잘 맞았습니다. 와,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김밥은 각종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김밥 가격대를 생각을 한다면 엄청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김밥 안에 밥이 양념이 되어 있었지만 맛은 약간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칼국수랑 같이 먹었을 때는 궁합이 엄청 잘 맞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비해 양도 많고 맛있기까지 하니까 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장님이 직접 담근 국내산 김치를 곁들여 먹으니까 완전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도 있기에 참고하시고요. 목걸이역이나 목걸이시장 근처에 제대로 된 송칼국수를 맛보고 싶다면 한번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금방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요. 칼국수가 3,500원인데도 불구하고 양은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산 김치라는 점은, 와, 이 양념 베이스가, 와, 진짜 계속 생각나는 맛 있잖아요. 딱 그런 맛이었어요. 와, 진짜 최고였어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